안녕하세요, 여러분. 기열균입니다. 오늘은 관동지방 둘레길 하이킹하기. 관동지방 아시죠? 지금 포켓몬 레츠고 피카츄 버전, EV 버전의 맵. 그 지방 이름이 관동지방입니다. 자, 이게 관동지방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둘레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일주를 할 겁니다. 루트는 여러분,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태초 마을에서 시작을 합니다. 출발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관광지도에요.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동지방 모습 보시라고 이런 데는 안 갈게요. 외진 데는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어. 현지인들만 사는 곳이야. 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노랑시티 찍고 여기 찍고 자전거 도로로 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여기 갈 수 있구나. 가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?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빠꾸해서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맵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과연 이로치가 나올까요? 한 바퀴를 동안에 몇 마리가 나올까요? 아니면 몇 바퀴를 돌아야 이로치가 나올까요?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마을이 된다. 맵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중고와 미션 보고입니다. 그렇지. 마리당 5,000원 얼균님이 못 본 거 제외 블러드 트레일. 저님 1,000원 감사합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저 1,000원. 자, 여러분 이렇게 이로치 연세를 99 연세 31마리를 끝내놨고요. 지금부터 맵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출발. 아, 그거 넣기로 했지.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. 여기는 이곳은 상록시티라는 곳입니다. 마을이 되게 한적하네요. 아, 보이지 않네요. 따라란. 아, 럭키다.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지, 몬스터가? 좀 천천히 걸어야 되나? 아, 나루호도. 아, 절로에서 가면 오른쪽에 아이템이 있구나. 나중에 가봐야겠다. 블루시티에 들어왔습니다.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네요. 이 지역 특산물인 대게입니다. 나중에 한번 맛봐보세요.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로치가 몇 마리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컨텐츠. 이곳은 약간 좀 이 지역 명소거든요. 예전에 어떤 한 스트리머가 이곳에서 29시간 만에 황금색 잉어킹을 잡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갈색 시티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 또 관광 명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리머가 여기서 황금 가디를 잡은 그 장소죠. 여기는 가디가 많이 나오니까 가디 잡으러 오세요, 여러분. 이곳은 또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여기서 두 분 만나뵀죠. 이로치 고라파독이랑 이로치 포니타. 여기는 제가 예전에 이로치 왕눈애를 발견하고 애써 무시했던 그곳입니다. 아, 왕눈애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리자몽 없고요. 아! 싫어하냐? 호객 행위를 하네. 이래서 바다는 안 돼. 허리 왜 이렇게 얇아? 이거 근데 지나가려면은 설마 동굴을 통과해야 되나? 그것은 너무 귀찮은데? 가자. 이 편안! 아주 편안. 이쯤 하면 됐겠지? 내립시다 이제. 잘 탔습니다. 아이고, 한 바퀴 도는데 36분 걸렸어. 자, 이렇게 했는데
한 바퀴를 돌 동안 단 한 마리도 나오질 않네요. 그러면 몇 바퀴를 돌면 나오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. 아, 이 절경. 대초 마을이야. 이제야 도착했어, 피카츄. 갑시다. 자, 두 번째 바퀴를 돌아볼까요? 출발. 구구들이 반겨주네요. 얘들아 비켜. 왜 이렇게 인기쟁이야 뭐야? 아, 뭔가 했더니 내 구구구나. 왜 이렇게 따라오나 했네. 왜 이렇게 따라와? 이래서 봤는데 내 거였구나. 어? 아, 여기 거기구나. 클럽. 같이 놀아요. 아, 여기 VIP 라운지였어? 저 아저씨 아직도 저기 계시네. 아, 여기가 여기구나. 처음 알았네. 다음엔 여기서 즐겨야겠구만. 거의 캔카 몸속에 있는 그 새끼 캔카 만한 것 같은데. 그죠? 진짜 조그만데. 아, 진짜야? 아, 진짜 그렇게 얘기해? 거짓말하지 마. 나 이따 가서 확인한다. 아, 얘 냄새 꼬. 진짜네? 아,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 감사합니다.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꼬마 먼저 하라고? 꼬마 먼저 했어. 아, 꼬마 돌 말고 꼬마 먼저. 저기 있는 아이템 볼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? 나도 그래. 저거 살아있는 거야? 찌리리 공노 도구? 아, 노 도구라고? 도구가 아니라고? 노 도구? 포켓몬들 이거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못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? 가디 막 진짜 개처럼 월월 이게 아니라 왈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발음 또박또박하게 후, 키 이러면서. 노도구가 말이 되냐고. 노도구 갑자기? 찌리리공이? 의심스러워. 다들 포켓몬의 탈을 쓴 알바생들이었던 거임. 코지모 아닌가? 아니 이게 뭐야. 갑자기 브리저가 떠버렸습니다.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. 아, 고놈 참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인데? 멍. 이따 점심에 뭐 먹지? 약간 이런 표정. 이따 뭐하지? 뭐하지? 뭐 먹지?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줘야겠다. 아! 안 나온다. 아, 두 바퀴째! 두 바퀴째도 안 나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프리저가 한번 나왔네요. 자, 세 바퀴째 출발합니다. 아, 왠지 느낌이 여기다.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여기서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. 느낌이 둘리다. 느낌 둘리야. 아, 느낌이 지금 나올 것 같아. 오늘 왠지 나올 것 같거든요?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갑자기 들고 있어. 느낌 왔습니다, 지금. 기대하세요. 꺼냈어요, 지금. 갈 거야. 이제 나와도 돼. 이제 갈 거야. 이제 갈 거야. 마지막 바퀴야. 미리 나와 있어 그냥. 진짜 이렇게 해갖고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느낌 왔거든요. 이제 딱 나와봐.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영상의 인트로는 다 그거야.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. 퓨 보셨죠? 나와 버렸죠? 그다음에 퓨중 퓨중 하면서 열균 TV 이렇게 가는 거지. 그때부터 그게 내 인트로야. 명사의 만남 요새 글씨 써서 나가는 거 띠리딩 띠딩 띠리딩 이거 없어. 그걸로 바꿀 거야.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. 어허.
선생님도 아픈데 이렇게 출근한 거예요. 어서 나오세요. 오늘의 컨셉은 그렇습니다. 조퇴 좀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일단 등교를 해.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요. 출석도 안 하고 조퇴를 한대. 저 자퇴할래요. 그러니까 자퇴를 하려면 일단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입학을 하자고. 천원 감사합니다. 일단 입학을 하자고. 왜 입학도 안 하고선 안 나오냐고. 아! 싫어하냐? 너랑 싸우는 걸 깜빡했다. 이 돌 왜 이렇게 뜬금없이 여기 있지? 오! 대박! 역시 너무 뜬금없더라. 자, 세 바퀴째 끝났고요. 플러스로다가 챔피언으로도 한번 들려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마무리. 이대로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여기 헤어 못 치나? 못 치네. 어! 여러분! 세 바퀴째 드디어 이로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전에 잡았었던 깨비참 이로치가 나와버렸네요. 정말로 세 바퀴를 도니까 이로치 깨비참이 한 마리가 나왔다. 아이고. 와, 이게 나오자노. 남겨두길 잘했네오. 아, 조합님 5천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다른 녀석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나오기는 했네요, 여러분. 여러분 네이밍 센스 오졌고요.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채용합니다. 이렇게 나와버렸네요. 어찌됐든 간에 세 바퀴 돌고선 3.1바퀴 도니까 이로치 포켓몬이 나온다. 여러분도 저처럼 맵을 세 바퀴 돌아보세요. 가끔 전설의 포켓몬도 나온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.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